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정의 여인의 라이벌들과의 대화를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는 숙적이면서 자매인 리나를 다들 아실 텐데, 리나 외에도 여러 가지 캐릭터들과 아군으로 만났을 때 대화, 그리고 리나 외 라이벌들을 죽였을 때 대화, 또 리나를 때렸을 때, 리나에게 맞았을 때, 리나를 죽였을 때, 마지막으로 리나에게 죽었을 때죠. 네, 리나에게 죽었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가볼까? 영어 음성 대신 한국 더빙과 한글 자막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해 주세요. 영어 음성 같은 말이 필요 경우에는 없지. 유튜브 찾아보면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스뱅가 널 한번 믿고 만나볼게요. 신속하게. 대화해. 그래. 그래. 안녕. 원칙을 스벤, 따른다. 갑옷을 벗어도 파란색이야? 오, 스벤. 갑옷을 벗어도 가능하죠. 파란색이야? 그러네요. 얘 궁수면 빨간색 되는데? 풀발기 되면. 군대들 끝 없어. 아, 쇼. 아닙니다. 그 다음엔 저거넛. 전장으로. 저거넛을 만났을 땐? 탁월한 선택이군. 얼음 페어의 늑대처럼 빠르게. 서둘러 가자. 더 빨리. 앞으로. 적어놨징. 실행한다. 간다. 싫어하나 봐요. 대화를 안 하네. 가면 무사. 한번 시원하게 썰어보지 그래. 가면 무사. 웰컴이. 한번 길을 시원하게 밝힌다. 썰어보지 그래라고 대화를 하네요. 그 다음엔 문제 없지. 같은 이동한다. 얼음 기술을 쓰는 얼음 폭군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전장으로. 얌마, 얌마, 얌마. 말이 필요 없지. 가볼까? 전장의 틈으로. 신속하게. 의미를. 옛날 생각나는 걸? 이미르, 옛날 생각나는 걸? 여기서 더 이미르가 빨리. 얼음 폭군입니다. 좋구나. 둘이 옛날에 무슨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엔 불사죠. 얘도 리나랑 같은 계열인 불로 돼 있는 놈인데 무슨 대화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음 페어의 늑대처럼 빠르게. 그럴 줄 알았지? 불사조? 내가 올릴 테니 부숴버려. 오, 이렇게 그래. 대화를 하네요. 불사조, 내가 얼릴 테니 부셔버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리나. 좋아. 난 불길처럼 움직이지. 언니인 리나와 만났을 때. 자, 간다. 리나찡. 좋아. 빨리 가자. 얼음 페어의 늑대처럼 둘이 빠르게. 있으니 좀 아트 같네요. 그래, 얼음이라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리나가 먼저 대화를 하네요. 언니가 계속 잘하는지 지켜보겠어. 가볼까? 좋아. 언니가 계속 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얘기합니다. 더 빨리. 그 다음엔 라이벌들을 죽였을 때 대화를 보여드릴게요. 자, 간다. 뒤로 좀 가주세요. 전장으로. 먼저 스톰을 아 스톰이네 죄송합니다.
폭풍령을 죽였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안 돼. 그 폭풍 참 약하기도 하네. 거만하네요. 폭풍이 참 약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엔 키노페. 고통의 여왕. 말이 필요 없지. 과연 뭐라고 할지. 정말 고통이 느껴진다. 저기 고통의 아줌마, 얼음 찜질 좀 받아야겠는걸? 개인적으로 고통의 여왕을 좋아하는데 고통의 아줌마라고 하네요. 일단은 잡음이 안 섞이기 위해 리나에게 한번 죽어볼게요. 그 리나에게 죽는 음성을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죽이면 네, 그게 뜨기 때문에 리나에게 죽으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리나. 리나. 수정의 아주... 여인이라고? 해동의 여인이 더 어울리겠어. 타버린 얼음도. 해동의 여인이 더 어울리겠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장의 틈으로. 그다음엔 티커. 간다. 이런. 다음엔 체온부터 재보고 덤비길. 체온부터 재보고 덤비라고 간다.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엔 리치, 같은 얼음을 깨부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소리의 힘이 살아. 나한테 얼음이 먹힐 것 같아? 그렇죠, 안 먹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죽여볼게요. 죽어볼게요. 리나가 크멜을 죽였을 때입니다. 킬링 스프리. 미아레 동생아, 네가 좀 추워 보여서 말이야. 좀 추워 보여서 죽였다고 얘기하네요. 나 보고 싶었어? 그 잡음 때문에 안 들릴 가볼까? 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또 수정의 여인은 죽을 때 리나라고 얘기하면서 죽었죠. 그래. 그 다음에 수정의 여인이 때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때릴 때 아무 말도 안 하나? 잘못했네요. 명령어를 잘못 썼네요. 얼음 페어의 늑대처럼 빠르게. 저 때려 보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네요. 리나 같은 경우에는 때릴 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가고 리나를 죽였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의 여인, 넌 정말 차가워. 리나, 재수 없는 것 같으니. 재수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리나가 수정의 여인을 죽였을 때를 한번 볼게요. 죽여주세요. 잘 나가는 건 언제나 나였거든. 수정의 여인이라고? 해동의 여인이 더 어울리겠어. 그 다음엔 몇 번 자매끼리 서로 한 번씩 죽여볼게요. 넌 언제나 차가웠어. 언니 미안한데 잘 나가는 건 언제나 나였거든. 죽었을 때도 그렇고 죽였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더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좀 더 이쁘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리나. 리나. 미아레 동생아. 하고 그냥 네가 죽네요. 좀 추워 보여서 말이야.
한번 그냥 평타 모션만 쳐볼게요. 이게 리나 때렸을 때도 있다는데. 자, 간다. 와드님 언니. 언니라고 얘기하네요. 리플래시 좀 써주세요. 얘기하긴 하네요. 전장으로. 또 언니야? 또 언니야? 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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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하긴 하네요. 그냥 간단하게 리나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다른 얘기는 안 하려나? 요번엔 뒤에서 때릴 때 뭐 옆에서 때리나 앞에서 때리나 똑같을 텐데. 언니! 엄청나게 긴 문장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틈으로. 나오진 않네요. 한번 조금만 더 때려볼게요. 리나! 아, 이렇게 어택 공격을 할 때, 자동 공격을 할 때가 아니라 어택 공격을 할 때 뜨네요. 또 언니야? 리나. 리나. 아무래도 영어 버전에서는 좀 욕 같은 것도 있고 좀 긴 문장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 음성에는 추가된 것 같진 않습니다. 한번 계속 때려보는데 안 뜨는 거 보니. 언니. 네. 없는 거 같네요. 혹시 궁으로 죽였을 때. 언니 동생으로 얘기 좀 해볼까? 언니. 미안 언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간다. 보시면. 한 번 더 죽여볼게요. 무서운 아이야. 얼음이 당연히 불을 이기지. 얼음이 당연히 불을 이기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빨리. 그 반대 아닌가? 춤추는 모습. 킬링 스프리. 이번엔 언니 심장까지 얼려줄게. 언니 심장까지 얼려줄게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좀 한때는 도타가 한국에 상륙하기 전에는 욕설이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좀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딱히 욕설은 없네요. 한국 음성에서 죽여주세요. 한번 죽어볼게요. 죽여줄게요 라고 쳤네요. 죽여주세요 라고 쳐야 되는데. 리나. 리나. 죽었을 때는 수성의 여인이라고? 되게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하네요. 머리 식히고 오니 좋은걸. 넌 그래 주사온 아이야. 얼음은 불을 끈다고. 얼음은 불을 끈다고. 얼음 페어의 늑대처럼 빠르게. 일단은 뭐 리나 라이벌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요런 맥락이네요. 그 다음에 아직 라이벌들 킬 못 킬이래. 그 음성 안 나온 게 있는데 인첸 요술사랑 자키로 그 다음에 고대 영혼 그 다음에 얼음 폭군 같은 경우에는 이동한다. 잠깐 요거 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한 3초 뒤에 나올 거예요. 3초 뒤에 나올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캐릭터를
다음 이네 개의 라이월드를 두 마람의 죽이는 대화를 잔소리지. 보여 얼음 드릴게요. 케어의 늑대처럼 빠르게. 먼저 자키로. 반은 마음에 들었어. 반은 마음에 들었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간다. 다음에는 요술사. 킬링 스프리 더블 킬. 어디 내눈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녀? 어디 내눈 위에서 신속하게. 폴짝폴짝 뛰어다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귀엽네요. 그래. 다음에는 음성이 뜰 텐데 뭐 양해해 그럴 줄 주세요. 알았지. 잡음이 들어가도 양해를 해주시길. 그다음엔 얼음 폭군. 도미네이팅. 잘 아, 서리 불꽃이 널 삼키리라. 잘 배웠다고 얘기를 하네요. 전쟁의 틈으로. 서리 불꽃이 널 삼키리라. 다음에 이동한다. 도대영혼. 피가 얼어버렸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쟁의 틈으로. 아,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리나뿐만이 아니라 리치나 아니면은 폭풍령 그리고 땜장이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한 가지가 아니라 좀더 있대요. 음성이 좀더 있다고 하네요. 간다. 뭐 요런 부분은 한번 인게임에서 같이 눈싸움하던 시절이 그리워. 얼음 그리워. 페어의 늑대처럼 빠르게. 자막에는 그립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성은 그리워네요. 어쨌든 한번 인게임에서 한번 그래. 죽여봐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네요. 네. 이동한다. 크메와 라이벌들의 대화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크메 댄스. 유튜브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